안녕하세요. 송중희 전영민입니다. 지금 우리 송중희 해수욕장에 커피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커피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데는 오늘 뭐 먹으러 갈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좀 팬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좀 커피만 한 잔만 하고 그랬갑니다. 그리고 우리 송정에 오시게 되면은 지금 정도 오시게 되면은 뭐 도다리다든지 뭐 보랭미라든지 아주 자기 한 손맛은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볼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수욕장에는 지금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방학 들어가면 또 어떻게 많이 들어올란가 또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 해수욕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팬분들인데 지금 현재 제가 날씨 때도 나눔을 해야 되는데 그 나눔도 못하고 있고요. 아마 그 나눔 자체는 아마 9월달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자꾸만 심해지고 이래서 제가 카페 할들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기회 때 물건은 집에 준비가 다 돼가 있습니다. 앞에 영상도 올리 보내고 이래 했는데 물건은 집에 한 좀 관리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 이제 오빠가 저 좀 촬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엄마 꽃돼지 채널의 장집사입니다. 오늘 전영민님을 만났어요. 송정에서. 그래서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있고요. 전영민님이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어요. 날씨 때를. 아, 정말 좋아 보이는데, 아, 매번 받기만 해가지고 정말 죄송하네요. 그리고 전영민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유튜브 하시는데, 저는 지금 새로 한 지가 한 지금 2개월밖에 안 됐고요. 전영민님은요, 6년 만에 1,000명을 달성하신 대대대대 선배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 얼마나 힘든 게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시고 저에게도 조언을 많이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전영민님도 채널에 구독해 주시고요. 제 채널도 오셔서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실방도 놀러 오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